안녕하세요, 김훈입니다. 오늘은 볼파이톤들이 산란을 많이 한 관계로 그래서 오늘은 날로 먹는 현상 가게 안에서 간단하게 자 여기 보시면 저희 볼파이톤들이 산란을 모두 끝내서 홀쭉합니다. 지금 애기들이 사냥한다고 고생했어. 네, 이 친구도 이제 산란을 끝낸 상황입니다. 이 친구도 산란을 다 끝낸 상황이고요. 알이 엄청나게 빡빡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원래 한 크러치당 이 알통 하나에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알통이 좀 모자란 관계로 지금 이렇게 두 크러치를 알통 하나에 세팅을 해놓은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현실 같죠? 다세대 주택 안에 왁각 차 있는 듯한. 그래서 새로운 알통을 하나 세팅을 하면서 이제 세팅하는 과정이랑 그 부분을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오늘은 볼파이톤 알이지만 이게 고온종들을 다 세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영상을 잘 보시고 비어드 드래곤, 콘스네이크, 레오파드 게코 등 뭐 이제 모든 개체들이 다 활용 가능한 방법이니까 참고해서 이제 세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통은 이렇게 좀 많이 큰 사이즈의 알통을 써요. 이게 레오파드 게코랑 비어드 드래곤처럼 소형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통이 낮아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볼파이톤 알들 같은 경우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높이가 큰 알통을 저는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습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높은 통을 쓰는 거죠. 저희 김치 용기예요. 8리터짜리 김치 용기. 그냥 바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과습 방지를 위해서 뭐 이 작은 구멍 4개가 의미가 있겠냐 싶냐마는 솔직히 별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뚫게 되네요. 저는 인큐베이터 바닥재는 질석을 쓰셔도 되고 펄라이트를 쓰셔도 됩니다. 바닥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던데 저는 이제 펄라이트를 많이 선호한 편이에요. 좀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아씨 겁나 귀찮네요. 이게 한 손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요. 이게 솔직히 저희 와이프가 같이 촬영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제 새벽 3시까지 놀고 오신다고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긴 하는데 뭐 그 영상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릴 건데 저 와이프가 꼭 봤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 느낌으로 약간 잘 깔아주시고 자 이렇게 폴라이트를 충분히 적셔줍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드네요 생각보다. 자 지금 이제 폴라이트에 있는 물을 다 뺐고요. 이렇게 폴라이트를 다져서 골고루 평평하게 수평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마른 폴라이트를 한 겹 정도 다시 얇게 깔아 주시는 거죠. 자 과습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젖은 폴라이트 말고 위에 한 겹으로 더 가볍게 얇게 깔아 줍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던데 저는 이렇게 루바망으로 알에 직접 물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지? 이씨 통 사이즈가 다른 것 같은데? 안 들어가네요. 잘라올게요. 잘라서 이제 딱 맞네요. 아침부터 혼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 세팅이 끝났고요. 알을 바로 넣으면 안 되고 큐베이터 안에 알통을 먼저 넣어서 이제 온도를 먼저 잡아 주셔야 돼요. 바로 넣으셔도 굳이 상관은 없지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있으면 온도가 잡히거든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이게 새를 같이 살고 있었던 볼파이톤 알들을 이제 새 텁으로 옮겨 줄 건데 근데 이 환경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옮겨 주냐면 얘들이 지금 날짜가 10일 차이가 나잖아요. 얘들이 먼저 태어날 거예요. 캐칭을 해버리면 옆에 있는 알들을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그냥 안전상 한 크러치 저는 한 통만 세팅을 합니다. 올 한해 저희도 빨리 돈 벌어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예, 새 집으로 이사를 완료해줬고요. 이제 기왕 인큐베이터 영상을 찍으니까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인큐베이터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크레스피드 게코, 리키에너스, 가골 같은 저온종은 불가능한 인큐베이터예요. 얘들은 말 그대로 고온종.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필름미터가 전부 다 돼 있고 옆쪽에 전부 다 이렇게 반열재가 시공이 돼 있어요. 센서가 제일 중요한데요. 센서 위치는 바로 알 옆에 있습니다. 센서 위치가 항상 알 옆이나 알 바닥재 쪽에 이렇게 꼽혀 있어야 돼요. 인큐베이터 바닥재는 항상 만졌을 때 물기가 촉촉하게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이시죠? 물기가 현장까지는 올라오면 안 돼요. 이렇게 측면 쪽에 살짝 끼일 정도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파충류 알들은 지금 여기 날짜를 적어놓은 이유가 알이 처음에 났을 때 뒤집히면 안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유정라는 경우 이제 후레쉬를 비춰보면 빨갛게 보이는데 이제 그 부분이 무조건 위쪽으로 오게끔 해야지 알들이 안 뒤집혀야지 무사히 해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인큐베이터는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놓으시면 이제 습도가 과습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너무 자주 열어주시거나 하는 것도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어보시면 오늘 유지도 또 잘 안 되고 할 테니까 그냥 가급적이면 좀 열지 마시고 가만히 두시면 두 달 뒤에 이제 이쁜 아기들이 태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인큐베이터 세팅 방법 해봤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4,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충류 시즌이라고 불러요. 산란 시즌이라서 상당히 많은 알들이 나올 건데 그래서 이렇게 영상 간단하게 한번 준비해봤고 덕분에 날로 먹는 영상 다음 주 주말부터는 조금 각 잡고 영상 업로드 다시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개판이에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진짜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할게요. 죄송해요. 갑니다.